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 은행 안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들어가서 막 퍼 담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진짜로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짱구요이 조직이었죠. 이 실제 발생한 사건은 그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전 큰 대반전도 있습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날 사건이었죠. 자, 우리 거두절미하고 먼저 주인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놈은 이름이 짱구유라고 불렀는데 범죄자들 치고는 좀 잘생겼죠. 범행 당시에는 23살밖에 안 됐는데요. 전에 흑사회 이야기와는 다르게 얘네는 그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생으로 고분고분하게 살면서 큰 돈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에? 그건 또 뭔 소린가고요? 네, 왜냐면 짱구요는 흥룡강성 우다렌츠라는 곳이 은행에서 일했기 때문이었죠. 맨날 대량의 현금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는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그 강박증 때문에 은행을 털었다고? 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00% 이 원인은 아니어도 그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죠. 짱구요는 자기랑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펑페이준이라고 불렀는데 이놈은 짱구요의 소급 친구이자 택시기사로 일했었답니다. 펑페이준의 특징은 담대하게 있고 독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놈이 사람을 죽일 때 눈 한번 깜짝 안 했답니다. 이어 두 번째 멤버는 이름이 차이하이터우였는데 이놈은 성격이 좀 나약한 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그 성격은 함께 거사를 치르기에는 엄청 안 맞았지만 이놈한테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하이터는 그들이 털려고 찜해놓은 중국 이민은행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넣게 된 거였죠. 이 차이하이터가 조직에 들어오면서 요번 거사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윈천을 끌어들입니다. 네, 왜서 이 마윈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놈은 그들이 털려고 하는 그 은행이 금고를 관리하는 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요번 작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부자의 역할이었죠. 마윈천은 함께 근무를 하던 차이하이터의 소개로 짱구유와 펑페이준을 알게 되었으니 그 둘과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이어 그들 4명은 모여 앉아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네, 사진 속의 이 건물이 바로 그 실제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요. 마윈천은 먼저 은행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은행 금고는 2개의 열쇠와 하나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비로소 열 수 있었답니다. 마윈천이 그쪽 부문에서 일하니 열쇠 하나는 오케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열쇠는 이제 은행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냥 빼앗으면 되겠죠.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금고관리부문이 과장만 알고 있었고 얘가 그냥 계속 갱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비밀로 했었답니다. 이 비밀번호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다 쓸 데가 없는 거였죠. 네, 그 비밀번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마윈천은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였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금고 비밀번호를 좀 취소해 주세요. 손님들은 급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없지, 연락도 안 되지, 그냥 불편해서 죽겠네요. 그 비밀번호를 조용히 취소해도 우리 셋밖에 모르잖아요. 라고 그냥 매일같이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과장도 규칙을 어기고는 그 비밀번호를 취소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건 그 은행이 과장인 실책이었는데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은행 과장도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이어 금고를 여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다음 작전은 또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네,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답니다. 그들의 목표인 중국인민은행은 밤에 당직을 서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정문을 잠그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회사에 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지나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죠. 다들 그렇게 각자 다른 시간대 한 명씩 한 명씩 회사에 도착한대요. 그리고 다
도착한 뒤에야 정문에 있는 철창을 두르륵 하고 내리면 끝이었죠. 네, 이것을 알면 그 작전을 짜기도 쉽겠죠. 오후 저녁 시간이 되면 먼저 그 은행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 명씩 들어오는 족족 그냥 쏴서 죽여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그 은행 직원들도 다들 총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죠? 네, 여기에서는 또 내부자인 마윈천이 활약을 합니다. 총기를 관리하는 간부들은 보통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밤에 당직을 서게 된 사람들한테 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짱구어유 일당이 손쉽게 작전을 펼치지 못하겠죠. 하지만 마윈천은 한 가지 내부 비밀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 은행이 총기 보관하는 간부들 중에는 니에 윈칭이라는 놈이 있었답니다. 이 놈이 당직을 서는 날에는요, 먼저 총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 은행에 나온 뒤에야 그제야 총기들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 윈칭이 밤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들 총이 없겠죠. 이것도 은행의 규정 수칙에 맞지 않는데요. 바로 그런 허점들을 파고 든 거였죠. 그리고 남은 건 경보 시스템을 끄는 건데 그것도 뭐 마윈천이 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겠죠. 오케이,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마윈천과 니 윈칭이 동시에 당직인 그날을 선택해서 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참, 그런데 또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에 성공을 하면 그 현금을 어떻게 가져가나 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런 목숨을 내건 거사를 진행하는데 승합차 같은 거 한 대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요? 그 승합차에다 금고의 현금을 그냥 통째로 가져가면 얼마나 시원하겠나요? 근데 승합차를 구할 돈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삼륜차 정도는 하나 준비해야 돈을 그나마 많이 실을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놈들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자전거로 운반하는 거였답니다. 에? 그 무한대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은행 금고를 털면서 자전거로 나른다고요? 이거는 아무리 코미디한 영화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놈들 그 스케일이 딱 그냥 자전거만 했었죠. 네, 어찌됐든 뭐 선택은 이놈들 마음이고 모든 준비는 오케이 됐고 내부자인 마윈천이 소식만 기다립니다. 이어 1997년 11월 9일 그날은 월요일이었답니다. 내부자인 마윈천은 끝내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 당직 순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모두 자신과 니의 윈칭이 함께 당직이라는 겁니다. 좋다 야!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거사를 치르는 걸로 하자! 내 쪽 애들은 이미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 야! 그렇게 그들은 날짜를 정합니다. 이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짱구어유는 와이프랑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지금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도 일찍한 저녁 식사지만 그 시대는 다들 그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구어유는 와이프 몰래 그녀의 국그릇을 가만히 챙깁니다. 그리고는 수면제 6알을 이 가루를 내어 넣었답니다. 그 양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어 식사가 끝나자 짱구유 와이프는 맥을 못 추고 그냥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짱구유는 장비들을 챙기고 집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의 파트너 펑페이쥔 쪽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조금 달랐답니다. 펑페이쥔도 저녁 4시쯤이 되자 와이프랑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정작 거사를 치르려고 하니 긴장해난 펑페이쥔은 고량주 한 잔을 들이킵니다. 이어, 야, 이불 펴고 자자! 라고 와이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펑페이쥔을 따라 고량주 한 잔을 들이킨 와이프는 눈길이 개스름해집니다. 그 와이프는 스스로 옷을 막 벗으며 펑페이쥔한테 확 덮쳐서 그냥 올라탔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하지만 펑페이쥔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그냥 혀를 가로물고는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참을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그냥 철썩철썩을 해주자 그제야 와이프는 조용해집니다. 이어 그 와이프는 대자로 뻗어서 코를 두드랑 두드랑 하며 굴면서 자는 거죠. 그제야 그렇게 뜻밖의 당한 펑페이쥔은 푸시시 해서 일어나서는 집합장소로 향합니다. 이어 펑페이쥔과 짱구
주어요는 둘 다 숨겨놨던 총을 챙겨가지고 중국인민은행 정문 앞에서 만났죠. 그러면 이때 은행 쪽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 은행에서는 다들 그냥 저녁 식사하러 나갔고 순위텐이라는 은행 직원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순위텐은 웨이티밍이라고 하는 동료를 기다렸는데요. 웨이티밍이 먼저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순위텐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패턴이었죠. 이 오후 5시쯤 되자 날은 어두워졌고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짱고요와 펑페이쥔은 각자 옆 총에다 탄약을 넣곤 찰칵 하고 재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은행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당직실에 들어가자 순위텐은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이 옆 총을 들고 들어오는 그 둘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하여 두 손 들어 투항하는 거죠. 하지만 뭐 투항이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순위텐 머리에다 대고 팡 하고 먹입니다. 그러자 그 머리통은 그냥 툭 하고 터졌답니다. 이 순위텐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직을 설 때 당직실에 전등을 항상 끄고는 그 TV를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짱고요와 펑페이쥔도 전등을 켜지 않고는 그대로 숨어서 기다립니다. 이어 5시 30분쯤 되자 두 번째 먹잇감이 웨이티밍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래, 들어와라. 짱고요와 펑페이쥔은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문 앞에 좌우에 숨어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웨이티밍이 머리에는 두 자루의 총구멍이 되어집니다. 어? 이어서 반응도 하기 전에 그냥 팡 하고 한 방을 먹이는 거죠. 그 탄약은 웨이티밍이 뒤통수에 박히고 이 앞으로 나가며 그냥 툭 하고 터졌답니다. 웨이티밍까지 처리하자 일단은 조금 진정을 하고는 은행 안을 이 정비에 들어갑니다. 시체 두 구를 이 당직식 어두운 구석에다가 끌어다 놓고는 재빨리 은행 경보기를 찾습니다. 마위 전에 이미 그 위치를 잘 알려줬기에 곧바로 찾아내고는 제거합니다. 네, 그 죽은 두 명의 시체와 훼손한 경보기는 저희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짱구유는 준비해온 스파나로 그 경보기를 보호하고 있던 널판지를 뜯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전기선들을 그냥 다 확 끊어버리는 거죠. 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리 허전하지? 네, 이미 그 사고는 다 쳐놓았고 죽일 것도 다 죽였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옌하이둥이라는 은행 직원이었는데요. 이놈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은행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놈은 왜 저 일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금고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금고를 열려면 마위천의 키와 옌하이둥의 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원래 있어야 될 옌하이둥이 없는 겁니다. 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전화를 해서 오라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들통나게 돼 있죠. 그 시대에는 집전화기밖에 없으니까 이 나갈 때 가족들한테 누가 불러서 나간다 하고 뭐 얘기하고 나가면 바로 들통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경우를 위해 마위 저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옌하이둥은 집이 좀 멀어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답니다. 이 마위천은 두 달 전부터 맨날 옌하이둥을 요청하여 자신이 집으로 가서 이 마장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두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그 시간에 마위천이 집으로 갔었는데요. 그 집은 은행에서 아주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토바이를 굳이 타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은 마장 게임하는데 갖고 안 가고 은행에다가 두고 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마장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야 다시 은행으로 찾아가서 그 헬멧과 장갑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같이 시켰고 바로 그 기회를 노린 거였죠. 진짜 이 내부자인 마위 저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혔었죠. 그렇게 옌하이둥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범위 아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옌하이둥은 헬멧과 장갑이 있었던 금고 쪽으로 들어가니 헐, 옆 총 두 개가 자신의 머리를 겨누었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겠죠. 순순히 잡히고는 눈을 싸매고 입에는 또 수건을 웅크려서 이 틀어막습니다. 옌하이둥은 이제 쓸모가 있으니 아직 죽이지는 않았고 금고 곁에 꼼짝달싹 못하게 내놓습니다.
자, 이제 또 누구야? 네, 이제 그 짱구유와 펑페이쥐는 긴장도 풀렸겠다. 슬슬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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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화기가 울려 퍼집니다. 어? 어떡하지?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짱구유와 펑페이쥐는 매우 당황해 합니다. 그 전화를 받지 말자니 혹시라도 은행장이 걸어온 전화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안 받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고 그냥 받으려 해도 그건 정말로 그냥 은행장님이 바로 들통나겠죠. 네, 그러면 짱구유와 펑페이쥐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될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